들어오실 때부터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서운이 가장 유명한 이유는 우리 하서 김윤희 선생님께서 호남에서 유일하게 문묘에 배양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문묘하면 종묘감의 역대 왕들의 입회가 모셔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묘는 공자를 비롯돼서 이 문학에 대해서, 글에 대해서 최고이신 공자, 최치원, 설종, 역대 쭉쭉 내려다 보면 우리 선생님 많이 아는 이황, 이까지 18성현들의 입회가 항상 한교나 성균관 이런 데에서 모셔지고 있다는 거죠. 호남에서 유일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도학절이 문장에 대해서는 하서 김윤쌤 따라갈 사람이 없다라고 그랬다고 해서 이제 저 경장각이 생기게 된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들어오시다 보니까 학연루라고 있었죠. 이제 학연루는 옛날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카페와 같은 공간이에요. 그 서울에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강압 공간, 제한 공간, 유식 공간. 그게 바로 유식 공간. 선비들이 앉아서 글도 짓고 또 노래도 부르고 또 지나가는 아낙네도 팔레타가 있으니까 얼마나 그냥 등짝 내밀고 앉아 있으면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런 모습도 뭐 선비니까 말은 못하죠. 그런 곳이 바로 이 학연루입니다. 학연루 앞에 그 현판은 우리 우암 송시열 선생님의 친필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올 때 유독 문이 작던가요? 이제 그런 이유는 여기서부터는 경건왕은 장소입니다 하면서 엄숙하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온다는 의미인데 제가 여기서 이제 근무하다 보니까 우리 옛날 선조들이 전체적으로 키가 작았나 봐요. 문들이 전체적으로 작고 이렇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학연루에도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엿보여요. 사실은 들어오시다 보면 학연루 밑에 문지방이 반듯한 게 아니라 오목하게 파져 있는 이유가 들어오실 때 넘어지지 말고 걸려서 넘어지지 말라고 오목하게 파져 있는 지혜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오른쪽 통행임을 알수 있는 게 나갈 때 입문에서 오른쪽 들어와서 밖으로 갈때 출문도 오른쪽이라는 오른쪽 통행을 했다는 그런 게딱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 여기는 평지에 미음자 형태로 전학 규모로 구성되어 있고요. 보통 다른 서원들은 오르막 내리막해서 높은 곳에 제한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 강압 공간에 앉아서 보면 저희는 평지잖아요. 이제 그리고 또 독특한 점이 북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보통 건물은 남향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 강압 공간, 여기 앉아서 유생들이 공부했던 공간이거든요. 여기는 북향을 바라보는 이유가 있는데 앞에 우동사라고 하는 곳이 제한 공간입니다. 손에 가장 큰 기능을 하죠. 그리고 이제 저기에는 하서 김윤우 선생님과 함께 또한 분의 입회가 모셔 있긴 해요. 동쪽으로 소세훈 아세요? 담양에 너무 잘 아시죠. 그 정원이 조선시대에 그 민간 정원으로서는 최고를 손꼽히잖아요. 그 정원에 그 양산보 선생님이 둘째 아들이거든요. 양산보 선생님의 둘째 아들 고암 양자인 선생님이 여기 같이 있습니다. 이유는 하서 김윤우 선생님과는 사돈지간이에요. 그 집의 둘째 아들하고 이 집의 둘째 딸하고 결혼한 사이. 근데 이제 둘째 딸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큰애를 낳으면서 일찍 죽긴 했어요. 근데 제자로서 굉장히 역할을 잘했나 봐요. 장가도 새로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도 역할을 너무 잘해서 결론은 같이 입회를 모셔 있고요. 하서 이제 김윤 선생님은 50세 졸하셨습니다. 1510년에 태어나셔서 1560년에 가신 50대 정도 살다 가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면 보통 어떤 서원이든 한교든 가서 보시면 우측으로는 동제라 부르고 좌측으로는 서제라 불러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름이 또 따로 있거든요. 진덕제와 숭미제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 근데 여기에는 양반가의 자녀나 선배들이 기거했던 기숙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후배들. 양쪽에 14명씩 28명, 한 30명 정도가 공부했던 학교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 피람서원은 저 현판은 청절당이라고 적어져 있잖아요. 그 시체가 굉장히 웅장하고 아름답죠, 필이. 동충당 송중기 선생님이 그 시체입니다. 현판 실제로.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우리로 말하자면 학교 다니실 때그 칠판에 규칙 같은 게 적어져 있잖아요. 여기는 백록교
학교의 규칙이 있는데 오륜이에요. 부자유치, 부신, 부부유별, 자유요서, 또 부모유신 이런 것이 다 있거든요. 이 오륜을 배우면서 이 안에서 이제 그 유생들이 공부했던 곳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말하지 않는 건물이 또 있는데요. 장판가길에 거기서는 한 1600가지의 그 서적들이 발간되었던 우리 하석 김유 선생의 문서가 보관되어 있는, 한마디로 지금으로 말하면 팔만 대장경 같은 그런 곳이에요. 지금 그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그 판각이 그대로 보관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장산은 노비의 우두머리가 기거했던 곳이거든요. 사실은 이 서원은 흥선대원군 때 676개의 서원 중에서 47개만 남은 서원 중에 하나예요.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중에 47개 남았는데 그중에 하나니까 대단한 거죠. 그중에서도 사액서원이라 해가지고 국가에서 노비도 줘, 땅도 줘, 모든 책도 줘, 다 무료였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 현판이 피람서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제 이 피람서원은 그 검정 글씨에 하얀 판체로 돼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사액서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 가서든지 다 검정판에 하얀 글씨가 대부분 적어졌거든요. 근데 크게 불이 나지 않는 한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거 헌종 때, 현종 때 내려주신 사액서원이고요. 여기는 두 번을 내려줬어요, 이 서원은. 그리고 이제 그 우동사라고 해서 여기서 제사, 춘제와 추제가 1년에 두 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그 앞에 이제 묘정비라 해서 계생비 역할을 한이 묘비가 좀 독특한데요. 다른 데는 그 종묘에 가면 계생비가 있어요. 그 제사를 지내기 전에 신성한 그 동물로만, 살아있는 동물을 한 3일 정도 메어놨다가 제물로 바쳤다고 합니다. 부정 타지 않는 걸 하긴 하고. 근데 그게 묘정비 역할을 하면서 뒤에 영역 같은 걸 적어놓잖아요. 뭔 일이 있었다, 언제 제사를 지냈다. 그 비석에 계생비 역할까지는 했어요, 이 자리에서. 근데 이게 이제 때로는 없는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해요. 이걸 관리하는 신분이 그 굉장히 그 건강하고 타당성 있는 동물인데도 마을 사람들을 한 번씩 먹고 나눠주는 어떤 그런 역할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장각이라 해서 이제 이게 팔짝 지붕에 되게, 건물 자체도 옛날 조선시대에는 둥근 기둥이라는 자체가 특별한 거거든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 나라에서 이제 저건 해주는, 내려오는 물건. 이것도 둥근 기둥이잖아요. 저런 사각 기둥은 굵고 뭐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이 둥근 기둥은 국가에서 내려준 건데, 정조 임금님께서 당신의 친필로 경장각이라고 직접 쓰셨어요. 그래서 그 한문 초서체라 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물건을 보관하는 곳이다는데 어떤 물건을 보관했냐? 하석 김민우 선생님께서 그 위양 선생님, 이양 아시죠? 5,000원짜리 지폐에 있는. 그분은 잘 아는데 하석 김민우 선생님은 모르더라고. 들어오실 때 혹시 하서로 보셨는가요? 길거리마다 하서로, 하서로. 중앙공원에도 그분의 동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강주에도 이쪽 첨단으로 넘어오는 길이라든지 장성으로 넘어오는 길은 다 하서로라고 돼 있어요. 하서란 뜻이 옛날 울산의 애지명이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울산 김씨세요. 그래서 이제 경장각에는 뭐가 보관돼 있냐면, 하서 김민우 선생님이 5살 때 천자문을 띄시고 9살 때 8살 때 9살 때는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급들하고 시로 대화를 나누셨대요. 그래서 시를 짓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그건 참다운 배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나 봐. 그 정도로 어린 사람이 일명 시조겠죠, 시조. 그러죠. 시조로 답하고 말하고. 그랬으니 얼마나 뭐 김한국의 관찰사라는 이런 분들이 얼마나 예뻐하셨겠어요. 아, 이거 크게 될 놈이네,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근데 이제 중종의 아들, 조선시대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즉위를 짧게 하다 가신 분이 계세요. 인종임금님이라고. 한 8년, 8개월 하고 15일 정도 하셨나 봐요. 약 9개월을 못 하셨죠. 뭐 이유는 문정왕후가 계모가 죽였네, 어쨌네, 그런 소문은 많지만 우리가 보지 않았는데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저 안에 하석 김민우 선생님이 인종임금님이 세자 시절에 교수님이셨어요. 임금을 하나 만들기에는 세자들이 한 교수가 20명이 있대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셨는데 굉장히 아주 막역한 사이였나 봐요. 마음을 서로 터놓을 수 있는 사이. 여기에 묵죽도라는 그림을 하나 그려 판각을 내려주시거든요. 그랬더니 하서 김윤호 선생님 글을 적는데 그게 이제 만들어진 계기는 우리 인종임금님이 동궁에서 불이 났다고 해요. 문정왕후 계모는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거기서 죽으라 하고 있고, 밖에서는 빨리 나오십시오, 빨리 나오십시오 해서 불효자가 되느냐. 이건 대한민국, 아니, 저기, 임금이 충신이, 아니, 임금이 되느냐. 정말 이런 갈등 속에서 불에서 나와가지고 사셨거든요. 그때 그린 그림이 묵죽도인 거예요.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뾰족뾰족한 바위 위에 가느다란 대나무가 서 있거든요. 당신에게 심정이죠. 이태로움이죠. 네. 근데 그것을 하서 김민호 선생님한테 보내니까 하서 김민호 거기다 글을 적으셨어요. 당신은 훌륭한 임금이 되실 거고 나는 평생 당신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겠습니다. 라는 그 판을 잘 보관하라고 여기 놔뒀는데 자꾸 놔두니까 손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품은 우리 선생님께 살고 계시는 광주 국립박물관에 가 있고요. 여기 영인본만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경장각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저희가 보통 왕이 내려주신 왕하고 대화를 할때 저기 이렇게 가림막을 하고 있잖아요. 테레비 사극 같은 데 보면 왕은 앉아 있고 밖에서 신하가 그 발같이 내려진 데서 얘기를 하거나 안 가까이 갈 때는 긴팔 같은 걸 이렇게 입을 딱 가리고 눈만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저기가 철망이 있어요. 그 경장각이라고 적어진 위에 그만큼 왕이 친필로 써서 내려준 귀한 물건이다라고 해서 처음에 봤을 땐뭔 방충망이야? 네, 한번 가서 볼까요? 아하, 그렇죠. 그런 가림막의 역할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오신 분 모기장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집에 있는 모기장은 그 방충망은 한 5년이면 사거불잖아요. 30년이 됐는데도 이 소재가 뭔지 모르지만 삭제 않고 이대로 있다는데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 건물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단청은 국가유산청에서 따로 색깔을 돌, 천연 돌가루로 만들어서 직접 발라놓은 거고, 저기는 천연 물감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색깔이 화려하고 그냥 예쁘죠. 여기는 아주 단아하고 곱고 웅장하고. 근데 여기에는 임금이 내려주신 물건이라 용이 있어요. 봉황은 13마리, 용은 몇 마리가 있을까요? 생각나신 대로 말씀하시면. 네 마리 그렇죠 네 마리 양쪽에. 있어야 되죠. 근데 이렇게 한번 와서 보셔야 돼. 저기 한 마리, 여기 한 마리, 여기 한 마리. 저쪽에는 용이 없습니다. 저 귀퉁이에는. 그죠? 봉황은 13마리고 용은 3마리인 이유는 북쪽에 살아계신 임금님 계시기 때문에 용을 새기지 않았다고 해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용은 신성하고 아주 최고의 전호마음을 뜻하잖아요. 제가 절대 우리 선생님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가 뭐 하나 키지 않을까요? 용은 불을 뿜는다, 안 뿜는다? 안 품나요? 왜안 뿜을까요? 아, 여유주 때문에 못품 거지. 맞아요. 여유주 빠져버리잖아요. 그 여유주 뜻이 나와 뜻이 통해버렸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여유주를 보면서 막 소원 빌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드래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미국의 드래곤은 불을 품고 악마 파괴자 이런 뜻인데 용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용을 상징할 때뭐 임금님이 입는 옷은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용포. 임금님 흘리는 눈물은 용퉁. 또 임금님 앉는 의자는 용상. 이렇게 다 용자가 붙잖아요. 최고의 권위를 나타내서. 근데 그럼 임금님 눈은 뜨고 뭐냐고 물었거든요. 눈? 임금님이 뜨는 눈이? 똥은 똥은 사람들 용변이냐고 묻더라고요. 영변. 매화래요, 매화.
매화의 향기가 난다 해서 임금님 똥은 싸 똥을 싸도 매화의 향기가 난다 해서 그만큼 임금님의 아주 최고의 이런 용 뜻입니다. 아, 재밌죠, 이것도. 그리고 이제 이거 피람소원이 이제 피람이라고 소원이 생기게 된 동네는 원래 부필자에 바위 암자를 써서 부필의 바위라서 그 바위가 부필을 닮았다고 했는데 하서 김유승께서 5분 정도 맥동이란 마을 입구에 가면 계생부보다 굉장히 더 작은 비석이 하나 있어요. 그게 그 부처럼 생겼다 해서 피람서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큰 산이나 바위가 문필봉을 닮았다 하면 학자나 뛰어난 문필가가 나온다 하잖아요. 근데 그 마을 입구에 작은 피람 바위를 보고 피람서원으로 지어졌고요. 여기서 쭉이 자리에 있었냐? 그건 아니에요. 처음에 이제 기산리에 정유재란 때 불난리로 없어지고요. 선조 때. 그 다음에 다시 옮겨가서 그 옆에 조금 떨어진 증산리. 지금으로 말하면 그 장성에, 그 체육관이 새로 하나 생겼거든요. 수영장이랑. 그 자리에 증산리에 옮겨갔는데 물난리로 또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여기 와서 세워진 게 500년 역사를 가지고 넘고 있죠. 이게. 요리 온 것도 500년이네. 이제 정확히 말하자면 이쪽으로 온 것은 이 서원이 생기게 된건 536년 됐고요. 여기로 옮겨온 것은 이제 그때 지났으니까 역사는 한 300년이 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되기까지는 주변의 자연 환경과 이 보존할 수 있는 능력 모든 게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서원이 있지만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는 못 됐잖아요. 9개 서원 빼고는요. 이게 다 갖춰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저희 서원만의 이제 특징이 왕이 주신 물건들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내가 소수 소원을 갔더니 저렇게 생겨서 오늘 아, 딱 그렇게 그랬죠. 생각이 사회서원이구나. 그리고 이제 너무 우리 저게 굴뚝이거든요. 옛날에 여기는 다그 사익서원이어가지고 모든 게 지원이 됐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굴뚝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잖아요. 봐라. 훨씬 연기를 타고. 근데 이제 얼마나 여기 공부하는 유생들이 밖에 있는 못 사는 사람들까지, 백성들까지 배려를 했냐면 저기서 불을 떼면 밑에서만 연기가 돌고 밖에 새어나가지 않게 밥에 먹는 거, 불 따뜻하게 자는 거, 이 모든 게 혹시라 누가 될까 봐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이런 분위기를 조종을 할까 봐 안에서 저렇게 이런 작은 건축물 거 하나까지도 배려를 했다는 유생들의 공부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올 때마다 한 번씩 우동사를 한번 이제 우동사 안에는 한번 들어가고 싶으시다고요? 했는데 계속 문이 잠겨 있더라고. 그래요? 한번 저기가 문이 이제 이건 미리 말을 해서 우리 고급사 선생님께서 문을 열어놓던지 이제 전에는 열어놨는데 안에 이제 이런 제기 같은 게 없어지고 손 타서 잠가놓는다고 여기도 들어올 때는 마찬가지예요. 이쪽 들어가서 나올 때는 이제 예. 딱 이상 힘 내서 아, 잠가졌네요. 네, 잠가졌더라고요. 아, 잠가졌네. 근데 이제 사실은 저 안, 위에 우리 강압 공간에서 내다보면 여기가 더 높습니다. 제한 공간이. 이제 그래서 이 안에 계시는 하서 김유스처럼 공부하면서 나도 그렇게 될 때야라는 어떤 그런 굳은 다짐을 하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랬다고 해요. 제가 보니까는 여기가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는 여기 어느 소인이 저기 없잖아요, 한장사가. 없죠. 여기만 해보 보니까는 있죠. 한장사가 있네. 그만큼 이제 원래 유물전 시간 열어져 있으면 유물전 시간에 가시면 하서 김윤호 선생님의 계도도 있고 아, 거기는 뭐야, 지금 지금 다 수리 끝났어요? 중이어가지고 그거 뭐 1년 동안 한것 같아. 1년은 아니고요. 올 한 지금 시작한 지한달 조금 넘은 것 같아요. 1년은 아니고요. 근데 올